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만물에 내가 진짜 주인이다 라는 그분의 선언입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다 라는 진짜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어느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목적 있게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온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목적 있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소유권, 권리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만드신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위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도록 선택하셨기에 우리 누구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만일 이런 부분에 흔들리면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불편하면 언제든지 생명조차도 처분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추가적인 지식을 오늘 성경은 제공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데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보이는 외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로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는데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에게 생명의 입맞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입맞춤을 하시자 비로소 살아 숨쉬며 자의식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살면 그건 다 방황이에요. 그건 표류예요.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